단독주택, 아파트, 빌딩과 같은 다양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단단한 지반. 그럼 사방이 모래뿐인 사막엔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사막은 지형을 새로 만들 정도로 위험하고 강한 모래폭풍에 녹아내릴 듯 뜨거운 무더위,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때문에 걷는 것조차 불편한 환경이죠. 작은 건물 하나 짓기 어려워 보이는 이곳에 고층 빌딩을 세운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걱정은 노노! 이미 우리는 사막에 고층 건축물을 세운 성공 사례가 있다는 사실! 때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과정에서 국제유가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위기를 맞을 뻔했으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됐습니다. 흔들리던 세계 경제와는 반대로 오일머니가 넘쳐나게 된 중동 지역 여러 나라들이 경기 호황을 맞으면서 건설붐이 일어난 건데요. 도로, 항만, 공항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기회를 노려 중동 건설 수주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시작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아룰라와 카이바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를 우리나라 3만 기업이 수주하면서 중동 진출 기업 1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이 뒤를 이어 엄청난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국내 기업과 중동으로 파견되었던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사막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이 됐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중동 지역에서 기술력 인정과 신뢰 구축뿐 아니라 국내 경제 회복에도 크게 일조해 지금의 경제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1970년대에 찾아온 이 중동 붐이 최근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비전 2030을 위해 네옴시티등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계획과 206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교통, 관광,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중동 붐을 일으키고자 정부와 민간기업이 한 팀이 된 원팀 코리아를 결성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중동 파견이 시작됐습니다. 첫 파견 당시 원팀 코리아는 최초로 네옴시티 현장 방문과 더불어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협력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한 사우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공동 개최로 우리 기업을 적극 홍보해 해외 수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죠. 이후 원팀 코리아는 2차 파견으로 중동 지역 3개국을 방문했는데요.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 기업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MOU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원팀 코리아는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해 고위급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건설, 인프라, IT 등 각종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2차 파견 또한 아주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며 다수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죠. 원팀 코리아는 제2차 중동붐 현실화를 위해 끊임없는 중동 공사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2023년 6월 3차 파견을 통해 압둘라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다양한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였죠. 3차 파견에서는 양국의 기업 간 아주아주 큰 프로젝트 수주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우리 기업인 현대건설 간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성사된 것입니다. 이번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이 지난 50년간의 사우디 진출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마제들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고 우리 기업 대형 채비와 사우디 충전회사인 아이차지 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원팀 코리아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우디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아주 호의적인 협력 의사를 보여줬죠. 더불어 지난 23년 7월 아시아 최초 네옴 서울 전시회,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GICC 2023 등 주요 행사를 통해 정부와 발주처 간 협력 강화를 이뤄냈으며 네옴 등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후속 수주 진행을 계획하였죠. 지난 10월에는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한 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향후 50년간 이어질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프라 지역 플랜트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네이버가 사우디 주택공사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운영 계약을 성사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분야가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타르와 MOU 체결로 공간 정보, 첨단 건설 기술 협력 등 신산업 분야의 수주 기반을 마련했죠. 이를 계기로 우리 원팀 코리아는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간 협력 성과 및 후속 조치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행하여 경제협력 기틀을 더욱 확실하게 다질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한 원팀 코리아의 투지와 열망. 이러한 투지와 열망은 아주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3차 파견 중 사우디 기업 아람코와 우리 기업 현대건설 간에 체결된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50억 불, 한화 약 6조 5천억 원 수준의 수주를 달성하며 사우디 진출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성사된 것이죠. 이후 4차 파견에서 또한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24억 불, 한화 약 3조 2,500억 원 수준의 플랜트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올해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누적액은 267.7억 달러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수주 활동과 더불어 한국과 중동 간 대규모 경제협력 등을 통해 제2차 중동의 붐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 사업 진출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